그래서 방송이야 조금 뭐 언제는 되게 막 매끄럽진 않았잖아. 그냥 못 보지 못 않을 정도로만 송출되면 돼. 문제는 이제 내 녹화된 영상을 갖다 쓸수 있냐 없냐가 중요한 거지. 아, 이제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죠 지금. 오늘 몇시 방송이냐고요? 오늘 그냥 뭐 하면 어차피 1시까지 그대로 하지 않을까? 아니 지금 얘네들이 프로모션을 띄울 생각이 없나 봐. 프로모션이 안 떠. 그래서 뭐 새벽 레드 같으면 나가겠지만 새벽 레드 안 뜨면 솔직히 가도 그만 안 가도 그만이라 솔직히 모르겠네. 근데 이게 재밌는 게 앞으로 얘네들이 나 일하는 거 그거 프로모션 안 띄워주면은 나는 이제 다른 일을 구해야 하는 좀 엿 같은 상황에 놓이긴 하는데. 그렇게 되면 이제 방송 일정도 꼬이게 되죠. 다른 이제 고정된 일을 잡게 되면 아 얘네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 근데 쿠팡 걔네들이 프로모션 안 띄우면은 웬만했으면 사람들 입차 안 하고 그럼 걔네들도 물량 맨날 밀릴 텐데 그게 다 소화가 되나? 뭐 본사가 뭔 생각 갖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어차피 프로모션은 본사에서 띄우는 거고 현장에서 물량 해결해야 되는 건 해야 되는 거는 각각 캠프들이고 캠프만 주고 나는 거지 물량 해결한 데서. 근데 뭐 어떻게 다 치긴 치는데. 아, 저 메뚜기 때 어떡하냐? 메뚜기 때 잡고 가야겠다. 항상 하면 뭐 한두 시? 근데 오늘 늦게까지 빼버리면은 쿠타이트든 아테라이든 둘중 하나는 끝나버려가지고 그래도 첫째 딸 청인 되는 거는 봐야지. 너무 게임을 빨리 끝내면 좀 그렇잖아. 첫째 딸 성인식 치러줘야지. 결혼도 시키고. 아, 사이드 궁기병 역겹죠 지금. 분명히 130마리, 150마리 치고 와. 군기병 다 녹이면 쟤네들이 돌격파가 오는 거니까 군기병만 오는 게 따르죠. 기병이 쪼로 와. 따라가지 마, 따라가지 마. 가지 않아도 돼. 오고 있죠, 지금? 공기병도 다시 오고. 공기병 이런 식으로 그냥 밀어 넣는다고?
Follow me! Come kill them all! Devil's throw! Hong기병 저거 신경 써요. 돌려. 와 근데 궁기병 전력이 쟤네 전력의 3분의 1을 차지하네. 궁병도 밀고 나가. 궁기병 다시 100마리 넘어버리고 줄지를 않는 저거. 본대 빨리 가자. 본대 빨리 본대. 여기까지 달려나가자. 여기까지 아 이러면 아까보다 못 싸운 건데 지금. 아 다 됐지, 다 밀고 나갔지. 흥기병, 기병. 군대는 끝났고. 나중에 한 마리씩 자르는 거 보고. 내가로 아 굿나이트를 빨리 끝낼까 그냥. 아 역겨운데 굿나이트.
힙 한번. 예. 영주에도 그냥 다 갖다 팔아버리죠. 뭐 전투라도 좀 많이 하기에, 아니면 그냥 다 풀어줘도 상관은 없긴 한데. 이걸 이제 지금 상태 괜찮은 것 같아요, 지금. 지금은 송출 상태 괜찮네요. 비트레이트 다 잘 나오고 다 초록색 불 떠서 괜찮은 서버로 들어간 듯? 오오오, 우리 분단 잘려요. 아까랑 또 다르죠? 원래 우리가 이겼었는데, 이거. 그니까 지금은 방 다시 파니까 바로 좋아지던데? 운 좋게 좋은 서브 할당 받은 듯? 처음에가 운이 없었던 거겠지. 그지? 처음에가 이상한 서버를 할당 받은 게 아닐까. 처음 딱 시작했는데 다 빨간불이더라고. 조금 한 몇 분 기다리면 되겠지 했는데, 안 되더라고. 그래도 하다 보면 좀 상태 나아지겠지라고 생각했는데, 방 한번 다시 파니까 바로 좋아지고. 아, 메뚜기들 다 녹여주시고, 우리 공병들, 지지 안추, 저 정도 메뚜기는. 150마리면 몰라도, 한 80마리 정도는 메뚜기들 다 잡아낼 수 있잖아. 쳐 돈다. 역시 공기병 잡을 때는 롱레이브만한 게 없어. 잠깐. 너도 똑같구나. 야, 나 누우면 안 됐다. 괜찮아, 난 할 일 다 했어. 얘네들 어차피 싸우면 안 돼. 근데 이제 쓸데없는 전술을 해서 좀 피해가 더 커지는 게 좀. 그냥 돌격하면 이기는 것들. 야, 이거 내가 누우면 스바나가 전술 치나? 개 쓸데없이 이렇게 나눠. 그냥 돌격하라고, 친구. 아, 손에 생각보다 많이 보죠? 솔직히 이렇게까지 쌓일 건 아닌데. 공격차가 얼만데, 씨. 누우면 안 돼.
놓으면 안 되겠네. 놓으면 안 되겠음. 아, 아까 플레이 했던 것보다 훨씬 손해봤는데? 미지아가 좀더 가깝나? 시몬이랑 병원 가자. 선통까지 얼마 남았냐고요? 오늘 하면 솔직히 나라나는 맘먹고 하면은 오늘 솔직히 후다이트는 끝낼 수 있지 않을까? 한 2시까지 하면? 맘먹고 2시까지 전쟁 갈기면 후다이트 조지고 하루 방송 한번 할 때마다 나라 하나씩 없앤다고 치면은 한 3일이면 끝날 듯? 그러니까 오늘 한 나라 하나, 월요일 날 나라 하나, 만약에 또설 당일 날도 또 방송을 한다 치면 앞으로 3일이면 천통 끝낼 수 있을걸요? 근데 솔직히 뭐 명절이라 뭐 내일 월요일 같은 날 잡고 대충 오후 늦게부터 날 잡고 한 10시간 플레이하면 끝내지 않을까? 얼마 안 남았어. 맘만 먹으면 솔직히 이거 하루 이틀 만에 끝낼 수 있을 딱그 정도 분량 남은 거예요. 지금 내가 워낙 세가지고 쟤네들 후자이트도 솔직히 좀힘좀 쓰나 했는데 막상 싸워보니까 별로 힘못 쓰죠, 지금. 심지어 영주를 팔아내고 있는데도 군단 싸움이 안 돼요. 거의 얼마 안 남았다고 보는 게 맞아, 이거. 맘먹고 하면 한 이틀이면 끝내지, 이거. 오늘 맘먹고 쿠사이트 끝내기로 하면 쿠사이트 끝낼 수 있고, 아세라이랑 이제 스터지한데, 솔직히 그쯤 되면은, 내가 아세라이 마킹하고 우리 애들이 스터지아 쪽 건드려주면은 금방 가지 않을까? 어허. 바타트제스의 세라노르. 그니까, 뭐, 클랜이 나한테 선전포고 했다는 것 같은데? 아, 이 밴딧들이 늘어났어, 밴딧들이. 군소 밴딧들이 늘어났어. 아이씨, 사라지 말라고, 거기. 흔들지 마, 요 마을. 오호. 약탈하러 너무 심하게 오는데? 뭐해? 이런 잡히면 죽는다, 진짜. 그만. 여기 그만. 그렇지. 저것도 잡아봐. 아니, 가지 말고 저거 잡아봐. 안 되겠다. 후자이트 본토 건드려야겠다. 약탈 너무 심하게 온다. 안 먹고 찍어 내리면 금방 할 듯? 솔직히 지금 군단 싸움이 쟤네들이 나랑 비벼지지가 않아가지고. 아, 스퍼지아가. 이러면, 그렇다면, 암프렐라, 제국 땅다 뺏어올 각? 어차피 이거 3개만 먹으면 되는 거긴 한데.
깜짝이야. 나 아세라이까지 선전 포기하는 줄 알았잖아. 바로 와야죠. 서지야, 원기옥 나한테 박을 모양인데 딴데갈 데가 없죠? 여기 155마리밖에 없어? 이거 샌드트랩 해버릴까? 여기서 군단 하나 먹고 들어가는 게 낫겠지? 어차피 이거 공성치기 편하니까. 기다렸다가 어그로 끌어서 군단 하나. 잠깐만. 뭐야? 1700 뭐야? 1700 뭐야? 갑자기? 세이브 한번. 1700에 1800 1900 2100. 예측 한번 시작하죠. 여기 예측하실 분들 계신가요, 지금? 전자 백만국대 스터지아 스투르지아 스투르지아 원기옥 2100다리. 뭐 여러분 예측 하실 분이 지금 있으신가 모르겠지만, 병력비 보호 가자고? 그래, 한번 보여줄게. 와, 존나 세다, 이거. 미쳤다. 아니, 그래도 반도 안 된다고, 전력이? 겁나 센데요? 원기옥 답네. 원기옥 답습니다. 하지만 이거는 이 정도 병력이면 솔직히 두배 차이 병력은 전술 차이죠, 전술 차이. 웃는도구님 팔로우 감사합니다. 자, 빨리 와서 예측을 해보세요. 이거 이길 수 있어. 나는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해. 쪽수 차이, 전력반은 미쳐 돌아가는데, 전력반은 이게 못 이길 전투인데, 쪽수 차는 두배 차이라서, 처음 본대 싸움에서 쪽수 딸리는 것만 어떻게 버텨내면 밀어낼 수 있어. 받아낼 수 있어. 어차피 쟤네들이 성공이라 진짜 말도 안 되는 역겨운 지형을 나한테 주는 거 아니면 이거 받아낼 수 있어. 아, 믿어본다고요? 역배한 사람은 누구야, 그러면? 웬일로 나이크님이 정배를 했어? 역배는 누가 했어, 그러면? 415로. 허지야, 화이팅? 어허, 이런 스트리머를 응원해야죠. 아, 새로 오신 분이 역배를 했어? 그러네. 들어가 보죠. 맵 지형 좀 한번 봅시다. 어차피 이제 측근이 끝났어. 역배로 누가 더 걸었어? 야, 지형 내리막이야. 나쁘지 않아. 대신 좀 별로인 부분은 지형 위치가 가깝다는 거. 이러면 쟤네들 병력이 빠르게 합류를 하죠. 이건 조금 별로다. 차라리 한 3, 400 떨어져 있으면 좋은데 이거 해봤자 200짜리다. 거리 가까워. 지형은 위치는 포지션은 내가 좀더 좋아. 얘네들 너무 가깝다. 최대한 뒤로 빼는 게 맞긴 맞겠다. 와, 나 궁병 뭐야? 53마리 주는 거 어딨어? 이건, 아니, 아무리 병력비가 많이 차이 난다고 하지만, 53마리죠? 동기병 18마리 주고? 이거는 양심이 없네, 게임이. 허험. 일단 지형 위치는 좋아. 일단 지형 위치는 몹시 좋아. 굉장히 지형이 좋은 위치죠. 궁병 애들이 딜만 잘 박아주면 되는데, 궁병을 자리를 살짝 잘 잡아줘야 돼. 딜러스 안 나게끔. 보병 앞으로 좀더 빼고. 동기병 앞으로 나오고. 기병 돌격 타이밍 잘 잡아야 되고, 내가 또 얼마나 많은 애들을 잘라주느냐가. 쏘지마. 저 정도 공기병한테 화살 아껴. 저거는 내가 정리해줘야 되죠, 이거?
퍼지아가 어디서 아니 다 영주네. 오케이 잘 됐다. 하긴 스터지아가 궁기병이 어디 있겠어. 다 영주지. 영주가 때려 덤벼도 안 되죠. 어 이러면 쟤네들 괜찮나? 누가 지휘해? 이러면 어 저기 한 마리 남았다. 잘라야 돼. 영주는 빨리 잘라야 돼. 아사 이러면 쟤네들 영주가 남나? 쟤네들 영주 없을 텐데. 궁병 쏘고 좋아 좋아. 병력 질에서는 나도 밀리지 않기 때문에 본대 싸움만 잘 싸워서 이겨내면 돼. 타이밍 돌격 타이밍 봐야 되죠. 공병 빠지고 이쯤에서 기병 밀어 넣고 풀어주고 보병 돌격 들어가고 내려서 쪽도 차이나는 거 내가 도끼질 해줘야 되죠. 아 잠깐. 야 밀지 마 미친 기병. 밀지 말라고. 밀지 말라고. 어 뒤로 빠져야 돼. 뒤로 빠져. 밀린다 쪽. 우리 애들 어디 갔냐 보병?